추운 겨울 따뜻한 바르커피 한잔 어떠세요? 왜 바르커피를 만들게 되셨나요? 워낙 지금 요즘 커피가 기호식품이고요. 그거를 한번 발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막연한 생각에서 이미 시작되었고요. 커피도 이제 콩이다 보니까 청국장같이 똑같이 발효가 가능하겠구나 생각해서 이 커피를 발효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순창 발효커피는 두 가지 균이 들어가요. 그 많이 알려진 유산균 한 종하고요. 그리고 이제 지푸라기에서 이렇게 그 분리해낸 고초균이라는 이런 두 가지 균주가 들어가고요. 보통 이제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커피가 발효가 되면서 달라지는 성분들이 있는지, 뭐 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생리활성 물질들,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 발효커피의 가장 장점은 되게 이제 풍미에서 조금 우위를 둘 수가 있는데요. 약간 부드러운 맛이 있고요. 카페인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커피, 이런 컨셉이고요. 그리고 확실히 발효를 통해서 순한 풍미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커피를 원래 못 드시는 분들도 발효커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발효커피 만들어진 과정은 청국장 만드는 과정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발효커피 자체도 콩을, 생두를, 걔 자체를 이제 찝니다. 증자를 하고요. 걔를 증자가 하고 수분이 머금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저희가 아까 그 선발해낸 균주, 유산균하고 고초균을 접종을 하고요. 걔를 적정한 온도에서 하루 정도 발효를 합니다. 발효한 다음에 걔 자체를 이제 발효 콩 자체를 로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커피 자체로 만드는 거죠. 그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카페인을 낮춰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발효 미생물 산업 진흥원의 리더 순창 발효 커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.